자, 일단 상승 전환 시도 중인데 전고점 부위에 일단 위치했기 때문에 매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자, 60일선 보면 30분 방향에 60일선에 이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길게 들고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만 앞전처럼 이렇게 좀 늘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좀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수익 취한 것도 좀 있고요. 한 번에 잘못 넘어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일단 들어갑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과연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냐, 아니면 원웨이성으로 가는 거 말고는요, 이렇게 가다가 좀 밀리고 다시 가고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이런 패턴 보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일단 좀 과감하게 전고점에 틀어막혀 있다 싶어
매도 좀 들어갔고요. 여기 정도 내려오면 다시 매수 들어갑니다.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추세 전환 초입에는 한 번에 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아가면서 다지고 난 이후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약간 역추세 매매입니다만 전고점 인근에서 매도 때린 겁니다. 추세 쭉쭉 가는데도 매도 때리면 안 돼요. 자, 이번 매매 성공해야 돼요.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. 뭐 다른 때도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위로 강하게 치고 와버리면 조금 곤란해집니다. 손절해야죠. 뭐 그죠? 자, 올라가면 저항 또 있거든요. 그죠? 여기 강력 초강력 저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. 좀 올라가도 좀 뭐가 초강력 저항인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일봉 보면요 좌측으로 쫙 가면 여기 엄청 지키던 자리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. 그러니까 올라와도 여기에서 한 번은 밀립니다. 그래서 뭐 초강력 저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자, 여러 가지 측면에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저 밀립니다. 빼놓은 거 일단 빼고. 아, 잠깐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밀리죠? 밀립니다. 자, 일단 하나 챙기고 자 저항권에서 매도 성공입니다. 성공 좀 세게 밀려요. 자 20일 지지권 5분봉 과연 지지할 것이냐. 자 지지한다 보고 하나 딱 끊어요. 야 끊고 자 하나 일단 들어올립니다. 하나 조금 더 봐. 자 이렇게 돼버리면 매수하겠다라는 거 조금 뒤로 미뤄야 돼요. 왜? 한 방에 밀리면 안 되거든요. 이렇게 스무스하게 와야지 조정이 다 볼 수 있지. 그럼 그냥 확 밀리잖아요. 그죠? 물론 다음 봉에 이렇게 팍 말아 올리면 또 달라집니다만 자 지지권이에요. 지지권 여차하면 끊어요. 끊습니다. 자 저항에서 매도 그죠? 전고점에 저항 그리고 30분봉에 60일선 저항 매도 올라가는 듯 하다 그대로 밀려버립니다. 자 그럼 왜 끊었는데 자 여기 보면 또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 있죠. 살짝 밀려도 다시 반등 근처 오니까 반등 21선 딱 지키고 있죠. 그러니까 일단 반등 가능한 구간이니까 욕심 안 부리고 더 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확인하고
매도하면요 쭉 끌어 이렇게 쭉 끌어 당겨 버리면 한 먹은 거 절반 이상 토해요. 그러기 싫으니까요 적당히 그냥 챙겨 버립니다. 자, 매매의 아주 중요한 부분, 전고점의 저항이라든지 이평선 저항에서는 매도, 지지권에서는 매수,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요.